네, 오늘은 그 리얼 기타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편집하는 시간과 네, 비디오를 만드는 시간 그리고 이 리얼 기타 가지고 곡을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네,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그냥 라이브로 계속 대신하려고 합니다. 리뷰 영상을. 네, 그 리얼 기타가 글쎄요. 조금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이것을 활용해서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안다면 우리가 많은 그 곡을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연습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할 건요. 그 아르페지오와 솔로 기타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라이브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말이 버벅될 수 있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일단은 먼저 이쪽에다가 아르페지오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아르페지오를 만들어 놨고요. 아르페지오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코드 진행으로 했고요. E, A, E, A. 뭐 이게 답니다. 다른 코드가 없어요. EA EA 가지고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번 시간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곳에 나온 기능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보면은 이쪽에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그 슬라이드 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64번 CC를 사용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새로 보이는 35번 CC가 보이시죠?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더 좁혀 보겠습니다. 이게 창이 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띄우기가 힘드네요. 됐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CC1은 비브라토, 그다음에 CC 익스프레션 11은 익스프레션 볼륨하고 똑같은 기능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볼륨하고 똑같은 기능이고요. 64번은 이쪽에서 저번에 설정했듯이 슬라이드 레가토를 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CC 값이고요. 그다음에 35번 CC 값은 뭐냐면 여기 해머링 온을 온오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CC 값입니다. 그래서 35번 이거 찾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매뉴얼 다 보고. 네. 일단 그래서 아르페지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일단 전체적인 사운드는 크게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그냥 가볍게 들어 주십시오. 자,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기본 아르페지오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만들어놓은 아르페지오고요. 지금 이쪽에다 리버브를 제가 걸어놨는데 크게 잘안 들리네요. 여기 있는 리버브를 켜볼까요?
네, 리버브는 요 정도만 세팅을 해놓도록 할게요. 아, 플레이트도 있구나. 네, 이 정도로 세팅을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 일단 제가 여기 아르페지오에 대한 어쿠스틱 리얼 기타를 일단 켜놨고요. 여기는 저번 시간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렛의 위치입니다. 몇번 프렛에다가 몇번 프렛에서 연주를 시작할지를 정하는 부분이죠. 자, 누르니까 프렛이 5번 프렛으로 바뀌죠. 일단 5번 프렛으로 시작하게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CC 값으로 이 정도의 볼륨에서 연주를 해라라고 CC로 명령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여기 두 노트가 E 베이스에서 A 베이스로 슬라이드로 움직여라라고 제가 CC 64로 이쪽에다가 슬라이드를 걸어놨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걸어놨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이 A에서 B로 슬라이드에서 올라가서 나머지 아르페지오를 진행할 수 있도록 CC64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두 부분 들리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이쪽도 A 베이스에서 E 베이스로 다시 슬라이드에서 베이스를 내려오도록 해놨고요. 네,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 이쪽이 F샵에서 G샵으로 슬라이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D샵에서 E로 슬라이드해서 올라가는 거를 화음으로 슬라이드도 가능하더라고요. 두 개가. 저 이거 처음에 시퀀싱 할때 만약에 이걸 F샵을 찍어놓고 D샵을 찍어놓으면 이 F샵에서 D샵으로 네, 슬라이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각자가 슬라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딱 기타를 연주할 때고 넓게 잡고선 쭉 슬라이드 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나죠? 여기는 햄버링으로 해놨네요, 참. 슬라이드로 해놔도 될것 같긴 해요. 네. 네, 요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요. 뒤로는 거의 같은 플레이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이쪽 부분에서 이제 여기 이두 노트가 슬라이드를 하고 여기서는 해머링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슬라이드 괜찮죠? 슬라이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면은 약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짧은 음이 슬라이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AI 인스트루먼트. 요 짧은 슬라이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 노브를 조절하면 되겠죠?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네, 슬라이드 타이밍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해머링이 되죠. 네, 똑같은 플레이가 연주되고, 예, 뒤에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르페지오는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이 아르페지오의 기본 공식은 뭐 코드를 잡았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코드 알죠? 그 코드에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어서 C 코드라고 생각한다면 도미솔 코드죠. 아, 뭐 하는 거야? 네, 도미솔 코드인데 이쪽에서 이걸 만약에 아르페지오를 만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중간에 3음을 빼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음, 뭐 9음 또는 3음 이런 식으로 가죠. 네,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를 많이 진행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드에서 첫 번째 음, 두 번째 음으로 바로 넘어갔죠.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타 연주법은
코드를 알고 계신다면 그 코드 안에서 일단 진행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 이첫 번째 나오는 코드처럼 특정한 라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 라인대로 진행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를 코드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메인 라인이 보이죠? 이것도 코드에 의거해서 만든 라인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많은 기타가 연주된 음악을 들으시고 그 기타가 연주된 그 음악에서 내 곡에 사용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차용해서 쓰시고 약간의 변형을 하시면 그게 더 편하죠. 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된 컨트롤러는 64번하고 35번입니다. 아르페지오에서는. 보시죠. 기타 톤은 아직 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 파트 볼게요. 솔로 파트에서는 조금 많이 사용했죠. 요거 컨트롤러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창을. 지금 지속적으로 비브라토 CC 1번을 많이 썼고요. 어차피 솔로니까 긴 노트에서는 비브라토를 조금씩 넣는 걸로 했고요. 볼륨 값이죠. 11번, CC 11번. 그리고 64번 슬라이드 할수 있는 부분들 몇개 넣었고, 35번 해머링이 되고 해머링이 안 되고 요런 부분들을 구분해 놨습니다. 아까 그 아르페지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있죠. 뭐 1도에서 2도로 바로 진행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해머링이 되게 연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게 연주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B 노트와 A 노트는 되게 1도 차이죠. 그럼 해머링으로 얘가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이 친구가 해머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연주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요거를 빼줘야겠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만약에 햄머링으로 인식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노트와 이 노트가 마치 연결된 느낌으로 들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햄머링을 되게 하지 말라고 35번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이쪽이 햄머링으로 인식 안 하고 각자의 노트로 인식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준 겁니다. 자, 솔로 파트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아, 마이크를 제가 안 켰군요. 죄송합니다. 자, 슬라이드 다운 E0 키 스위치 보이시죠? 여기 E0 키 스위치를 주게 되면 슬라이드 다운이 실행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E0를 키 스위치를 줘 볼게요. 이렇게. 예, 슬라이드 다운이 되죠? 끝에 노트의 끝에 이렇게 트리거를 주면 슬라이드 다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리얼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런 키 스위치를 활용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됐죠? 자, 그 다음. 야,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기타를 연주할 때 이거를 물론 반음사이기 때문에 연주를 이렇게 연결해서 할수 있지만 조금 더 리얼하게 찍으시려면 노트를 살짝씩 살짝씩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느낌이 보세요. 연결을 다 모두 시켰을 때 정말 미리가 터져요. 그렇죠? 살짝씩 노트를 끊어주시는 게 예, 리얼한 연주를 하는 것처럼 들리게 할수 있죠. 그리고 이쪽 노트 보면 F샵 노트에서 이 노트로 갈때 슬라이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CC 64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F샵에서 이쪽 정박인 이 노트 가기 전에 약간의 슬라이드 다운이 되는 위치를 포인트를 여기다 찍어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슬라이드 다운되고 이 노트를 한번더딱 플레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가 실제로 기타를 연주할 때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없고 그냥 슬라이드를 연주를 하는 거 볼게요. 이상하죠, 이거?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는 잘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하는 연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렇게 슬라이드 다운돼서 떨어지는 위치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플레이할 노트를 한번더 연주를 해주는 게더 리얼한 연주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쪽은 레가토 해머링 넣고 그다음 여기는 슬라이드 업을 넣어서 이거죠. 요이 E라는 노트에서 F샵으로 슬라이드 업이 되게. 네, 여기도 F샵이라는 노트에서 B라는 노트까지 슬라이드 다운에서 내려오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쪽 F샵에서 B까지 슬라이드 다운되는 그 과정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B까지 슬라이드 다운 되었다면 B라는 노트를 한번더 연주를 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이쪽은 화음 연주죠. 여기도 보시면 슬라이드가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예, 느낌을 살짝살짝 주는 겁니다. 기타의 느낌을. 여기 있는 노트는 조금 더 짧게 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끊어지는 노트. 이쪽은 계속 해머링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쪽에서 슬라이드가 한번더 이루어지고요. 아, 그리고 해머링을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샵이라는 노트에서 E라는 노트로 해머링 오늘 딱 시작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다시 D샵으로 노트가 그 멜로디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찍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나도 길게 노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리얼 기타가 알아서 D샵으로 노트를 떨어뜨려 줍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해머링 온의 느낌을.
이해되시죠?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다 노트를 끊어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내가 해머링 하고 싶은 위치에 노트를 하나 짧게 찍어주시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럼 다시 원래 위치에 노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부분 다시 들어볼게요. 네, 여기도 미라는 E라는 노트에서 쭉 끌어올려서 하이플랫으로 가서 하모닉스를 넣도록 네, 연주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이 끌어올리는 노트가 없다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한번 빼볼게요. 이거랑 어떤 게 더 리얼하게 들리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기타를 연주할 땐 미라는 노트를 연주하고 이 하모닉스를 내기 위해서 조금 이 하모닉스의 위치까지 프렛을 연주자가 끌어올리게 되죠. 그 느낌을 표현해 준 겁니다. 이쪽은 해머링을 안 쓰고 슬라이드도 안 쓰고 그 슬라이드 업을 안 쓰고 그냥 슬라이드가 노트가 슬라이드 되도록 써놨습니다. 네, 이게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노트에서 E라는 노트까지 슬라이드 업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목 그 타겟을 E라는 타겟을 정해놓고 일단 A에서 슬라이드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E라는 노트를 한 번 더 연주를 해서 예, 실제 연주하는 것과 같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도 지금 이 리얼 기타를 다운받은 지가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이틀 됐습니다. 이틀째에 기능을 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미디 파일은 제가 공유를 해놓을게요. 디스크립션에 보면 파일로 제가 주소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기타 T2 미디. 네, 요 미디 파일을 제가 공유를 해놓을게요. 리얼 기타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받아서 적용해 보시면 사운드가 그대로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 제가 설정해놓은 옵션들은 거의 그대로 세팅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미디 파일을 잠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기타 T2 미디. 잠시만요. 파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 파일을 제가 디스크립션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 리얼 기타 세팅에 대해서 할 게 좀 많아요. 많은데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자, 잠시만요. 디스크립션에 주소 좀 남기겠습니다. 미디 파일. 네. 네, 일단 공유를 했고요.
지금 아르페지오에서 볼수 있는 세팅은 제가 지금 아웃풋에서는 약간 하이 쪽을 약간 내려놨어요. 너무 그 찰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하이를 많이 내려놨고요. 그 다음에 만진 게 벨로시티 탭에서 지금 최고 벨로시티 탭 자체를 지금 맥스 벨로시티를 71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맥스 벨로시티 상태를 센터로 갖고 올게요. 맥스 벨로시티를 71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가장 미니멈 한 거를 12, 그리고 인풋 미니멈을 26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좀 부드럽게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모두 마우스로 합니다. 그리고 믹서창에서 릴리즈는 요 정도로, 그리고 피크 사운드는 요 정도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예,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세팅에서 일단 반음 플레이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한요 정도의 슬라이드 업.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만져보시면서 얼마만큼의 슬라이드 길이를 가지면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나오는가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달을 스위치가 들어왔을 때 슬라이드 레가토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저는 차이가 날때 9음 정도의 차이를 두고 슬라이드가 작동을 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온오프는 아까 보셨듯이 CC 35번으로 네, 작동이 되도록 여기 기본적인 세팅이 35번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놨고요. 아르페지오 파트였습니다. 자, 솔로 파트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웃풋이 솔로에서는 하이 부분이 조금 올라가 있고요. 하이가 좀 올라가 있고요. 벨로시티는 똑같아요. 벨로시티는 71, 여기는 26. 똑같이 돼 있고요. 믹서에서는 릴레즈가 약간 높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고요. 슬라이드가 그 아르페지오 세팅보다는 약간 낮게 설정이 돼 있고요.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CC 값 11번, 64번, 35번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아르페지오를 만들 수 있다는 거두 개를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연구한다면 이 리얼 기타 가지고 많은 기타 연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연주가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놓은 플레이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면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리얼 기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할 거냐면요. 여기 보면 멀티 탭이 보이시죠? 지금 다룬 거는 아르페지오와 솔로에 대해서만 다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 직접적으로 슬로우 스트럼, 패스트 스트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 제가 만들어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타 라이브러리 가지고 우리가 좋은 스트럼 사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듯이 어디 있었더라? 타이밍 여기 타이밍 메뉴에 보면 스트럼 타임, 슬로우 스트럼 타임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스트럼 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가지고 우리는 좋은 스트럼을 한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 또 라이브 때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디스크립션에 미디 파일을 공유해 놓을 테니까 다운받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예, 한번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연주를 해놨으니까 나도 한번 다르게 바꿔봐야겠다.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3편 비디오로 스트럼 파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이 너무 빨랐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